건물을 구입하기 전 무려 5년 동안이나 주변 지역과 상황을 꾸준히 관찰해왔던 고수. 저기가 지상복합이 생겼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 집이랑 굉장히 가깝다는 거. 오, 그러네. 돈이 그러니까 아니네요. 저기 상가 상권 형성이 되면 우리 세입자들이 굉장히 살기가 좋은 거죠. 그럼 우리는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녀가 강조하는 것은 첫째도 정보, 둘째도 정보다. 가면은 각 부동산마다 감춰진 물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려면은 여러 군데를 가보는 게 좋고. 단골로 가는 부동산만 여러 곳. 네, 물건 좀 나온 거 있나요? 아, 예, 물건 있습니다. 예. 네, 네. 부동산만 보면 매눈이 된다는 고수. 직접 찾아가 눈으로 확인하고 현재 상황보다 미래 전망을 내다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하루 종일 걷고 또 걷는 고수. 그런데 갑자기 뛰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가서 이게 다 봐야 돼요. 햇빛이 어떻게 되는지. 정말요? 예. 그리고 이쪽 지역이 특히 지하철이 가깝다 그러면 지하철역에 가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사람들이 유동 인구가 정말 얼마나 되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죠. 하루 세 번씩 꼭.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전부 꼼꼼히 확인한다는 것. 그렇다면 초기 자본은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여기서 대출을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대출을 한 4억 정도? 대출을요? 네. 부담 안 가지셨어요? 그게 부담 가질 이유는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초기 자금이 그 대출로 이렇게 제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월세를 받으면 이자를 낼 수 내고도 충분히 남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초기 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17억 5천이었잖아요. 그리고 비용까지 합치면 18억 5천이 있어야 하는데 예. 아파트 팔아서 감당이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대출은 내가 받아야겠다 생각을 한 거죠.